영화에서 이제 건물을 약간 했잖아. 칼을 썼잖아. 그래서 펜스브루크에 담는 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가요금이나 이 저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실제로 그 한국 무용을 해! 해! 여기가 포인트야, 내가 봤을 때 완전. 저희가 아주 킬링파야. 잘만 나오면 사실은 뭐 너무 걱정이 없을 거 힘내요. 결전의 날이오. 다들 어떠시오? 나 1,200원 가져왔어. 진짜로? 아, 진짜로? 민혁이 형이 제일 아마 긴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분 5초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민혁이가 하는 부분이 제일 사실 비장의 카드고 제일 어려운 동선이에요. 이건 무조건 많이 맞춰봐야 돼서 아니면 다치기 때문에 화이팅 민혁아, 화이팅! 어, 민혁이 한다, 민혁이 한다. 포인트가 되는 장면을 좀 꾸며봤는데 그 장면을 제가 맡게 되어서 긴장, 설렘, 부담. 모니터 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멋있다. 오, 아, 멋있네. 오, 씨. 오. 2분 10초인가요? 2분 10초쯤부터는 꼭 보세요. 최고의 볼거리. 비장의 무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누구랑 견제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꾸민 무대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